예, 한복 접는 방법입니다. 저고리하고 치마를 접을 건데요. 색종이는 두 장이 필요합니다. 먼저 치마를 접어보겠습니다. 색종이 한 장을 대각선으로 접어주고요. 반대편도 대각선으로 접어줍니다. 이 가운데 만나는 면을 이렇게 꼭지점을 잘 기준을 잡고요. 모아주고요. 양쪽 끝면을 모읍니다. 똑같이 반대편도 접어줍니다. 쭉 끝면을 맞추고요.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습니다.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습니다. 뒤집어서 그대로 접어주고요. 다시 쪽면도 접어줍니다. 이 접은 면을 이 안으로 넣어줍니다. 요 끝선, 요 접힌 요 끝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주는데요. 접어주고 이 라인은 이 라인에 맞게끔 요 라인은 이 라인에 맞게끔 접어줍니다. 끝선은 여기 접힌 쪽에 맞춰주고요. 똑같이 접습니다. 요 라인 맞춰주고요. 끝선 맞춰주고요. 아, 요 접힌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을 건데요. 요 접힌 선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. 이렇게 되고요. 똑같이 이 접힌 선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. 치마가 완성이 됐습니다. 다음에는 저고리를 만들 건데요. 저고리는 색종이의 절반만 사용합니다. 반으로 접어서요. 중에서 한쪽만 사용합니다. 이 종이 끝면을, 이 밑면을 조금만 접습니다. 조금만 접어주고요. 다시 한번더 접어줍니다. 이후에 이 부분을 3등분으로 이렇게 3등분으로 접을 건데요. 안쪽으로 맞게 3등분으로 접어줄 겁니다.
이런 식으로 맞춰 보셔가지고 대략 맞게끔 맞춰 놓으신 다음에 새 등분으로 얹어보겠습니다. 잡고요. 다음에는 씹어서 번져봤습니다.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다음에 가운데를 한번 접어주시고요. 이 첫 번째 부분을 가위로 오릴 겁니다. 이 첫 번째 부분을 가위로 오립니다. 끝까지 오리는 것은 아니고요.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반대편도 똑같이 자릅니다. 조금 여유분을 남겨두고요.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셨죠. 자, 이 모양이 완성이 됐는데요.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 5개 가운데 정도만 올 수 있도록 한번 맞춰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접는데요. 이렇게 끝부분까지 맞을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고요. 반대편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맞춰보시고 접어주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고 접어주면 됩니다. 그 다음에 펴주시고요. 양쪽 끝부분을 접어줍니다. 그리고 또 끝부분을 접어주고 자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. 이 부분을 오려줍니다. 이렇게 오려주고요.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오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려줍니다. 이런 식으로 오려주면 되고요.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식으로 오려주면 되겠죠.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. 불로 붙여주면 됩니다. 윗부분이 움직이니까요. 주고요.
붙여주고요. 블러 붙여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뒷부분, 이 부분도 블러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 다 블러 붙여주는데요. 넣어주고 이렇게 모아주는 이 부분, 이 부분도 풀로 붙여줍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겠죠?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이쪽도 풀로 붙여주고요. 반대편도 이쪽도 똑같이 붙여주면 됩니다.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저고리와 치마, 전통 한복이 완성이 됩니다.